반갑습니다. 병원 갔다 오고 또 주사 한대 맞고 나니 훨씬 좋아지네요. 햇살이 너무 좋아서 또 베란다에서 또 시작합니다. 제가 요거 이 아이 칼란디바예요. 삽목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조그만 분이에요. 얘분 작은데 여럿이서 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얘를 독립시켜 주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큰 아이들은 빼서 독립시켜 주고 작은 아이들이 잘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 장미허브를 여기에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서 노지에서 키워보니까 너무 잘 크더라고요. 가볍기도 하고 해서, 칼란디바 이 아이도, 제가 잘라놓은, 페트병에다가, 제가, 심어볼 생각입니다. 끝에는 이렇게 제가 구멍을 이렇게 송곳 달궈서 다 돌아가면서 여러 개 뚫어줬습니다. 속이 볼록하게 생겨서 물이 가장자리 쪽으로 빠져서 배수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가벼워서 뭐 구멍 뚫어서 달아도 좋고 가벼워서 밖에 내놓기도 좋아서 제가 오늘 여기다 옮겨 볼게요. 우리 이쁜 칼란디바를. 일단 아래쪽으로 난석을 조금 깔아줬어요. 제가 난석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배수층 삼아서 하고, 그리고 제가 다육 배합토를 아래쪽으로 좀 깔아줬어요. 그리고 얘는 그래도 꽃 피우는 시즌이라 영양을 좀 주기 위해서 쌍포를 좀 섞어서 심어 볼게요. 얘가 깍지도 많이 끼고 하는 아이라 저는 얘를 굉장히 조금 박하게 써요. 흙을. 얘도 다육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햇볕을 잘 보면 얘가 잘 자라거든요. 뿌리층 쪽에 상토를 조금 넣었어요. 이 아이를 한번 큰 아이만 먼저 한번 뽑아 볼게요. 꽉 찼을 것 같아요. 완전 꽉 찼어요. 화분이 적어가지고 애들이 쬐끄만데도 아래쪽으로 꽃들을 달고 있어요. 작은 애들이. 와, 작은 애들이 막 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다시 여기다 이 자리에서 더 심어서 더 크게끔 키워주고요. 여기 화분이 너무 작겠는데요, 키가. 꽃대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도, 꽃대가 키가 커서 그러지, 몸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그냥 여기다 키우겠습니다. 밥은 자꾸 느리는 것도 부담이에요. 여기다 빨래 건조대에다가 걸어놔야 되겠어요. 상토를 조금 더 꽃이 피는 관계로 상토 한번 더 주고, 여기다가, 재활용으로 걸러둔 마사예요. 찌꺼기도 쌓이고, 막 그랬지만, 괜찮아요. 굵은 난석도 있죠. 아주 뿌리가 막, 영양이 완전 빠져나가. 그런 흙들은 제가 화단에 갖다가 부어주고
나머지 웬만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제가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아래층에 배수층 깔고 거기다 깐다든가, 화분이 큰 화분에는 또그 아래쪽에 깔아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아래층 외목대로 키울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조금 더 제거해 줄게요. 요거는 잎꽂이가 되든 안 되든 다른 화분 위에, 여기 화분 위에다가 같이 올려놔 볼게요. 그리고 얘가 혼자 여럿이 살다가 혼자 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비스듬히 옆에 기댈 수 있도록, 너무 중앙으로 하면 얘가 뿌리를 또 건드릴 수 있으니까 약간 비스듬히 꽂아서 이렇게 외목대로 하나 따로 심어줬습니다. 요 하나가 피기 시작해서 너무 예뻐요, 요 꽃이. 이 칼란티바가 겹꽃이라 헛꽃보다는 좀 풍성하고 예뻐요. 이렇게 해서 칼란티바, 이거 광양에 유명한 고로쇠 물통입니다. 명절에 고로쇠 선물 받은 그 물통 마시고 나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조금 주고요. 내일이나 모레 흠뻑 주기로. 이렇게 페트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습니다. 혼자서 집 차지했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이 아이는 그냥 물구멍 뚫을 필요도 없이 아래쪽에 돌 하나, 아니, 막아서 그냥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얘는 아직 꽃필 생각이 없어요. 영양을 좀 줘야 될거 봐요. 이렇게 매달려서 예쁜 꽃봉오리 활짝 터트려 주세요.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